아까 잡내일 뭐 나왔었잖아요. 어. 그런 좀 다른 공감인데 해외 이제 스케줄을 네. 가면 저희는 방을 다 개인 방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. 그럴 때 음식을 시켜 먹을 때 꼭 다 제 방에서 시켜요. 아, 아~ 그렇지. 시켜요. 음식 냄새 네. 이제 네. 네 몫이다. 네. 치우고 이런 것도 제 몫이어서 그냥 언니들은 먹고 가면 제가 그냥 아 우리 저 권소연 양이 너무 착하네. 너무 다 공감해요. 저 가장 큰 거는 이제 옷 물려 입는 거는 너무 당연시 된 일이고 이제 사촌형 때부터 저희 친형 저까지는 세 명이 세트였어요. 이제 시대가 지나든 상관없이 이렇게 물려받는 거예요. 또 뭐 아까 TV 보는 거 리모컨. 그런 거 리모컨은 당연한 일이에요. 저건 또 부모님들은 아, 예. 월드컵 같은 경우 이제 축구 경기를 보면은 야 물 가져와. 또 뭐 맥주 한잔 하시면 야 맥주 한 안주 좀 가져다 달라 하시면은 처음엔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한 세 경기 본 이후로는 제가 주방을 거의 다 옮겨놨어요. 지금 TV 있는 방. 이제 시키면 바로 옆에서 갖다 주는 거. 이런 여러 가지 막내들의 고충의 순간도 VCR로 다 담지 못한 상황들이 있었는데요. 네? 이번엔 조세호 씨가 네. 소개해주시죠. 싸울 때 야 아니 니라고 부르는 거 짜증남. 난 언니라고 하거나 형이라고 하면 뭔가 지는 느낌. 또 꼬우면 먼저 퇴원하던가.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. 회사에서 막내는 뭐든 다 할 줄 알아야 함. 아 이거 공감되죠. 또 식당 가면 숟가락부터 물컵까지 풀 세팅해야 함. 이런 뭐 댓글들이 올라왔네요. 여기서 딱 공감되는 건 저는 뭐든 다 할 줄 알아야 함. 저도 항상 김구라 씨랑 이렇게 있으면 제가 이제 저희 코미디 막내니까 뭐든지 제가 다 할 줄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조세호 씨도 덤블링 가능하죠 라든가 조세호 씨도 이 노래 알죠 라든가 조세호 씨 아 이 춤 가능하지 않아요 라든가 조세호 씨 뭐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동요 같은 거 약간 좀 귀엽게 부를 수 있어요? 좋아요! 없어요? 네 없습니다 가능하지 않는 부분들인데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어떤 형님들의 생각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까도 딱 개콘 승리가 시작이 된다 동시에 아 뭘 해야겠구나라는 게 이제 압박감 예. 네. 그래서 그때만큼은 이제 눈을 웬만해서 안 마주치려고 하는데 눈이 마주친다 그러면 준비를 하고 아니 근데 있잖아요 지금 그 해피 투게더 같은 데는 이렇게 해도 편집이 된다고 그러면서 뭐 확실히 형님 유재석 형보다는 형이 편한 것 같아요 그런 얘기 하면서 제가요? 어, 그렇잖아 제가 그런 얘기니까요? 안 했어? 아이고 안 했어? 아이고 너 내 눈을 봐 아이고 소윤 씨가 오늘 왔는데 우리가 뭐 굳이 그런 얘기를 해야지 어서 가야 되는데 어서 얘기 좀 합시다 그래서